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시장 출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어제 상승세, 큰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도 광보합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기관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서 시장을 네. 받쳐냈고 뉴욕시장도 좋았습니다. 한 주 네. 마무리 출발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단기 저점인 2900선을 지지를 하면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거의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어제 전일 반등에는 사실은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개인들은 또 오랜만에 또 매도로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실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10월 들어서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보다 이제 어제 13일보다는 이제 매도폭을 조금은 좀 매도의 그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또 앞으로의 또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선을 다시 또 재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모아지고 있고요. 시장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3000선을 회복하면서 시장은 또 강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뭐 사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뭐 대외적인 변수, 뭐 앞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같은 현재의 악재들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흡수를 하고 있다,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악재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반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과대 낙폭된 섹터들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말씀드렸듯이 과대 낙폭된 조금은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시장 예. 주시죠. 네, 시장 투자 전략도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단기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대한 변동성 확대인데요. 뭐 장 초반에 장 시작은 뭐 상승으로 시작하더라도 장 막판 되면은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은 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양보를 하시고요. 수익률 좀 낮추시는 전략으로 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과대낙폭된 종목들, 섹터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좀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으로 워낙에 좋았습니다. 폴더블폰은 최근 사실 폴더블폰에 대한 호조에 대한 상승분을 거의 모두 다 반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다시 반납된, 다시 어떻게 보면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들 실적 면에서도 3분기 워낙에 좀 서프라이즈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소주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적 모멘텀을 다시 좀 힘입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는요. ETF가 4종이 출시되면서 관련해서 좀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요. 메타버스 섹터 2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섹터는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이틀간 좀 많이 올라왔다. 좀 상승폭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의해서 좀 선별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항공주 쪽에서 좀 많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항공주의 비용 증가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약간 우려감 때문인데요.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화물 운송에
화물 운송에 더해서요. 그 여객 운송까지 더해질 경우 4분기 실적은 더욱더 호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